부산을 찾은 창렬. 이곳에서도 역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는데요. 스케줄이 끝나고 장인 장모님 댁을 찾았는데요. 아버님 목 또 왔어요, 아버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집이잖아, 집이잖아. 드세요, 집. 주한아, 카메라. 주한이 좋아하는 카메라. 안녕. 어머, 주한이 많이 컸다. 저번 이번 때는 9개월 때였는데 많이 컸네요. 이거 안 걸리지. 주한아, 오늘도 아빠 노래 불러줘야지. 아빠. 하는데 왜 자꾸 노래 시키세요? 근데 미시아는 오늘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? 오! 만부 넘었어. 만 40일. 그러니까. 와, 너무 작다. 주한이 뭐 딱 맞겠다 이거. 주한이. 비누과 아니야 비누과? 장인 장모님께 생각해 안마를 해드리는 창렬 씨.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참 굉장히 못했어요. 그러니까. 뭔가 철이 들기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한테 뭐 어땠던 거 조금이라도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. 정말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.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빠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이유가 이제 네가 돼버렸다. 아빠가 평생을 주한이 때문에 헌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. 그러니까 건강만 해라. 진짜로. 알았지? 사랑해.